모든 의혹을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파헤칠 시간. 돌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퇴생 인식 개선을 위해 크고 작은 행사를 마련하는가 하면 유용한 진로와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게다가 멘토 역할까지. 자퇴생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혜교 대표.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자퇴생을 돕는 단체 활동이 오히려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실제로 자퇴를 조장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존재를 숨기고 살아가거나 다른 자퇴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자주 주시는데, 대부분은 제가 말리는 편이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학교 안에서 열심히 안 했었는데 학교 밖에서 갑자기 뭐 의지가 샘솟는다거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고 학교 밖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많다는 걸 좀 알려드리는 편이죠. 저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송혜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저희 예산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자 발품을 팔아라. 너무 이른 나이에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게 버겁진 않나요? 아무래도 버거운 면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저도 미숙한 부분이 많고 아직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정말 1년 1년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내가 다르고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과거의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뭐 모든 인간은 성장하기 마련이고, 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게 나도 쉰 하나는 처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항상 지쳐 떨어질 때까지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청소년이라 함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좋은 일인데,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